안녕하세요. 부가의 PC 이야기입니다. 갤럭시 탭 S4에 지금 배틀그라운드를 설치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스팀 배그하고 그 모바일로 즐기는 스팀 그 배틀그라운드는 좀 틀리죠? 제가 그 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 깔아서 한번 플레이 해보고 설치해 보고 했는데요. 되게 제가 한지 얼마 안 돼서 조작성은 되게 불편했어요. 그럼 한번 배틀그라운드를 실행해 볼게요. 잘 저기 실행되고 막 그런 막 끊김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 전에 갤럭시 탭 S4는 퀄컴 835, 램은 6기가, 그리고 용량은 64GB. 자, 그러면 배틀그라운드로 들어가 보죠. 로딩이 얼마 정도 걸릴라나? 제가 아까 실행해 보니까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로딩이요. 지금 와이파이로 접속한 상태고요. 지난 경기에서 탈락했습니다. 팀 플레이를 했었는데 죽었죠. 지금 이 상태는 배틀그라운드 지금 모바일로 할수 있는 최고 프로로 제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여기 그 톱니바퀴 들어가면은 화면 설정에 가면은 지금 UHD 모드가 있지만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업데이트에 가서 뭐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HDR 고화질이 여기서 그 해상도는 최고 해상도고, 그리고 밑에서 저기 FPS 설정은 낮음, 중간, 높음, 울트라가 있는데 지금 최고 울트라로 제가 해놨어요. 그리고 화면 설정은 그냥 클래식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요거를 쓰면은 화면이 좀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막그 계단 현상도 좀 줄어들고요. 그래서 요거를 활성화 해놨고, 그리고 초당 프레임 변동 뭐 요게 있는데 자동 조절 요거 또 활성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배틀그라운드 옵션에서 최고로 할수 있는 건다 설정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나중에 게임에 들어가서 플레이하게 되면은 요 반을 화면으로 그냥 그 잘랐을 때 이쪽에 터치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캐릭터에 뛰고 아니면 옆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리고 이쪽을 좀 선택했을 때는 그 조준점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총알 쏘는 거 하고, 옆에는 또 가방이 있고 해서 되게 역시 요 배틀그라운드는 컴퓨터로 하는 게전 솔직히 더 재밌었어요. 좀 처음에 하는 거라 익숙지 않아서 좀 살짝 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플레이 화면을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게임 시작. 제가 이거를 플레이했을 때 끊김 현상은 거의 없었어요. 막그막 플레이들 많이 만났다 해서 끊기거나 막 화면이 이상하거나 막 흐려지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되게 선명한 걸볼수 있어요. 진짜 선명해요. 좀 살짝 그래픽이 좀 떨어지는 건 같은데 PC에 비해서. 역시 이쪽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 움직이고요, 캐릭터가. 이쪽 화면을 빈 공간을 터치하면은 조준점이 움직이죠. 그리고 밑에 저기 있다. 어디 있는데? 여기 있다고. 그래? 내가 널 죽여줄게. 아, 씨부레. 아, 제가 저기 배틀그라운드를 갤럭시 탭 S4로 플레이 해보니까요, 원활하게 잘 돌아가네요. 렉도 없이. 만약에 큰 대화면에 배틀그라운드를 좀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갤럭시 탭을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돌아가고요. 아무래도 PC에 하는 것보다는 좀 모자르지만은
충분히 인터페이스도 뭐 쉽고 뭐 충분히 군뱅이 메타하면 치킨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모바일은 누우면 잘 못 봐. 뭐 PC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여러분, 이게 배틀그라운드 뭐 게임용으로 사신다면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정말 잘 돌아갑니다. 네, 이상입니다.